여당의 김기현 대표도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선전 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引き続き この処理水に関して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ことは我々も認識しております。 今後とも 한국 정부와 긴밀한 意思の疎通を図りつつ 높은 透明性을 持って 과학적 근거에 基づく 誠実な 説明을 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これで そうやって 한국의 方々の 理解が 深まるように 努力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자, 어제 김기현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이 장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것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일본 대사에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일본 대사가 민주당에 와가지고 저 얘기를 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니까 여당을 찾아간 것이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하면 일본이 희석을 위해서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들 땅에 두면 본인 땅이 썩으니까 이걸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다 같이 조금의 미세한 이런 핵 오염수를 조금씩 접해서 희석시켜보자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조금 더 미루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라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당장 이번 달 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러시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할 말 없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오염수를 조금씩 몰래 방류하다가 일본한테 걸려서 일본이 엄청나게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고 국제 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할 때 일본도 펄쩍 뛰는데 본인들 땅에서 오염수가 발생하니까 본인들은 방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뭐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정말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또 윤석열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거 찬성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낸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고 온 동네 현수막을 붙이고 또 일각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들을 민주당이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크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던데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바닷가 또 그 바다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맞물려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기구가 이 문제를 검증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행동들이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일본 대사가 이 김기현 대표를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 과학적인 문제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임되는 큰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제 미국과 일본 또 대한민국이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북핵 대응 문제 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을 또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좀 걱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외교 각축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여당과 일본 그리고 야당과 중국이 어떤 대립 구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외교한테는 좀 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면에서 득이 되지 않고요. 특히 민주당이 중국 편이 된다. 민주당한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래도 그 외교는 여당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가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로 가깝게 흩어져서 자기 편, 내 편, 내 편 자서 분열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만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서 그런 어떤 힘의 바탕 위에서 사실은 여당을 공격하고 지나친 어떤 뭐 친일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장외로 갈라져서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이고 실제적 외교적 국익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교 문제입니다. 조금 더 여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